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김앤김 세무상담 365일 김앤김 CPA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앤김 세무상담 365일 김윤중, 김홍중, 김덕중입니다. 오늘은 어제 아이덴티티 세프트에 이어서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리스트된 스캠 리스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폰 스캠스. IRS는 모든 주를 거쳐서 전화 사기가 계속 늘어난 것을 보아왔습니다. 콜러는 희생자들로부터 아이디를 빼내거나 돈을 준비하기 위해 IRS에서 전화를 거는 것처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IRS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경우, 그리고 여러분이 세금을 내야 할 돈이 있을 경우는 콜러에 응답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IRS 800-829-1040에 전화하셔서 세금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내셔야 할 세금도 없고 낼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Treasury 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n 800-366-4484로 전화하여 신고를 하십시오. Phishing. 세 번째로는 중요한 여러분의 정보를 빼내기 위하여 이메일이나 가짜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여러분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IRS는 절대로 이메일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개인정보나 재정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전자통신이나 텍스트 메시지 혹은 소셜미디어를 포함합니다. False promise of free money from inflated refund. 여러분은 누가 세금 보고를 파일하셨던지 간에 여러분 세금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캠 아티스트들은 본인들이 마치 세금 보고 프리페어인 것처럼 가장해서 거액의 리펀을 받도록 해준다고 약속합니다. 또한 IRS로부터 free money라는 플라이어와 광고를 하여 택스페이어가 서류가 없이 파일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주로 수입이 거의 없고 파일링을 할 필요가 없는 로우인컴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리펀을 약속합니다. 이들은 주로 커뮤니티 처치 근처에서 활동을 하며 그들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의 입을 통하여 전달을 하며 거짓 희망과 잘못된 어드바이스를 줍니다. 또한 존재하지도 않는 소셜 시큐리티 리펀을 약속하면서 과장된 정보를 사용합니다. Return Prepare of Fraud. 대부분의 택스페이어는 택스 리턴을 위해 전문가에게 의뢰합니다. 대부분의 택스 전문가는 정직하지만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택스 리턴 프리페어는 리펀드 프로드와 아이덴티티 세프트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분들께서 검증되지 않은 택스 리턴 프리페어를 선택하여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을 보아왔고 바로 최근에도 저희는 검증되지 않은 택스 리턴 프리페어로부터 희생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검증된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Hiding income offshore. 여러분께서 해외에 금융 계좌를 가져야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반면에 여러분께서는 금융 계좌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법이 요구하는 reporting requirement을 어기어서 많은 벌금을 물고 심지어는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IRS는 2009년 이후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통하여 수십 빌리언의 back tax, interest and penalty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IRS가 발표한 스캠 리스트 중 탑
프라이어리가 있는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은 나머지 여섯 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변을 살피셔서 자신의 정보가 빠져나가서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과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김앤김 회계법인 425-223-55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앤김 세무상담 365일 김앤김 CPA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